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홈으로 진입했다면 성공입니다. PC와 태블릿을 연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진처럼 케이블에 해당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PC 전면이 아닌 색깔 상관없이 후면에 꽂아주시고, 태블릿과 연결해 주세요. 태블릿의 잠금 해제 후 상단바를 내려주세요. 만약 USB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케이블 불량이니 올바른 데이터 케이블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의 태그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USB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만약 파일 전송 모드로 되어 있다면 데이터 전송 알람으로 설정해 주세요. 왼쪽 메뉴를 맨 밑으로 내립니다. 기기 정보 터치. 오른쪽 메뉴를 내려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양 손가락으로 빠르게 15번 정도 터치합니다. 왼쪽 메뉴에 일반 설정 터치. 오른쪽 메뉴를 맨 아래로 내린 다음 개발자 옵션 터치. 화면을 천천히 내리면서 USB 디버깅을 활성화해 주세요. 태블릿에서 설정은 끝났습니다. PC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클릭. 마우스 우클릭. W의 풀기를 클릭해 주세요. 만약 압축 해제가 영상과 같이 되었다면 따라해 주세요. 압축 파일 클릭. 우클릭, 아래에 있는 이름 바꾸기 클릭,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복사 클릭,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클릭,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파일을 클릭,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새로 만든 폴더에 파일을 옮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다 되었다면 폴더를 클릭, 우클릭, 잘라내기 클릭, 왼쪽에 있는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Ctrl V 또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폴더가 성공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생성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면 숫자 1번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 주세요. 위 사항을 보신 후 동의하면 yes, 동의하지 않는다면 no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태블릿 화면의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터치 후 체크 표시로 설정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allow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외에도 기기가 인식되지 않는 분들은 안내 사항을 읽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결을 다시 확인하려면 엔터를 눌러 주세요. 계속하려면 5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태블릿을 재부팅합니다. PC와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건드리시면 진행이 안 되니 참고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진행 중에 화면에 클릭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화면을 클릭 후에 엔터를 두 번 눌러주세요. 1분에서 5분 정도 되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사용 후에도 구글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플레이스토어가 사라질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만약 와이파이가 제한된 연결로 보일 경우 2분 정도 되게 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영상과 같이 화면이 보일 경우 구글 플레이 방문 터치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플레이스토어 홈으로 진입했다면 성공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후에도 구글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플레이스토어가 사라질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 어플 및 업데이트 어플을 제거 또는 보관하시려면 1번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계속하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